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나날이 기타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제는 새 기타보다 많은 분들이 단종되어 금액 인상에 적용되지 않는 모델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가장 가격이 많이 인상된 팬더 기타의 경우 6, 7년 전의 모델을 찾으시면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기타를 찾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서 현재 저희 창고에 있는 이전 연식의 팬더 기타는 두 대에서 세 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야 이번 시간에는 마틴 기타 중에서도 단종되어서 이제는 가성비가 엄청 좋게 된 두 가지 모델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타는 D21 스페셜 모델입니다. 본 모델은 2017년 썸머 남쇼에 출시된 모델로 300대 한정 생산 모델인데요. 본 모델의 출시 당시 D28 모델보다 높은 가격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D18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OM21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상판 시트가스 플러스, 축판 이스팅리안 로즈드, 마치 D28과 비슷한 목재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일 넘버 2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호가니와 로즈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보일 모델은 DR 센터니얼 모델입니다. 2016년도 썸머 남쇼에 출시된 모델로 한정 수량 주문 방식으로 제작된 기타인데요. 그러다 보니 2017년에 제작된 모델들로 한국에 입고되었습니다. 200만원대의 드레드넛 바디, 어센텍 시리즈에 적용되는 스펙들로 기타가 제작되었는데요. 상판, 측판, 후판 모두 무광이지만 상판에는 프리미엄 등급의 아드론닥스 플러스, 그리고 빈티지 톤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축판에는 이스트 인디안 로즈드, 그리고 케이스로는 일반적인 소프트 케이스가 아닌 마틴 기타의 300번대 정품 하드 케이스가 제공되어 진정한 가성비의 마틴 기타가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시행된 마틴 기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구입하신 기타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